평소에 데이팅 어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거 안 써도 이해가 안 가요. 그저 같아요. 별로. 월드하이크 하는 거죠? 혹시 써보셨나요? 아니요. 진짜 자신감 없어 보여요.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안산에서 온 24살 제 이름은 김원. 카지노펍에서 딜러. 뮤지컬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좀 잘하는 편이세요? 아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조금은 진지한 연애가 하고 싶어져서 소개를 거의 안 받아봤어요. 만들어지려고 하면 더 부담스러워. 어색하고 더 작정하는 기분이고 연애는 하고 싶은데 그러다 CC는 하기 싫고 소개는 받고 싶은데 친구들도 없다고 하니 그때 당시 평점이 가장 높은 거를 글램이었는데 친구가 어플을 진짜 심심해서 깔았는데 되게 지금 오래 만나고 있어요. 몇 년째 평가받는 게 있잖아요. 그거 이제 바깥내기로 되게 잘생긴 사람들도 많았고 키가 되게 큰 거예요. 185인가? 물테이프고 딱 정의를 닮았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글램을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데이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소개팅 어플에 대한 인식이 엄청 부정적이었는데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아무것도 못할까 봐.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아 쓸데없는 편견이었구나. 실제로 주변에는 어플에서 만나서 사귀고 결혼한 경우도 봤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소개팅 어플 두려워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고 본인한테 맞는 사람이 많을 텐데 왜 그거를 다 배제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작은 우물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느냐. 소개받는 거나 아니면은 뭐 밖에서 만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접근은 가볍게 하되 사용은 진중하게 했으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렇게 굳이 크게 편견 안 가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실 거예요? 결혼하는 날까지. 결혼하는 날까지.